상징시에서 기술주를 나타내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 넷플릭스와 구글까지 이 팡이라고 소위 부르는데요.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다라는 이 거품론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내 시장에서도 좀 영향이 적잖이 있습니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시청 상위주 현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들의 시총 상위 비중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하죠.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떼놓고 다른 어떤 것을 분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의존도가 크다는 건데요. 그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다소 현재 우리의 현재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6월 9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정도로까지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과 다른 현재 나스닥 지수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게 현재 지금 약 한 달도 채 못 되는 사이에 3.6% 큰 폭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비해서는 큰 폭입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각계 종목별로 본다 하더라도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주요 종목들이 약 3% 내지 많게는 10% 넘게 부분적으로는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하기사 이들의 현재 미국 현재 시장 참가자 일각에서 지적하듯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게 17배 정도로서 사실 과히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구글도 30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도 37배 이 정도라면 국내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같은 종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비교해 봐도 크게 높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소 지적이 되는 그런 종목은 바로 넷플릭스와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수익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PE가 수준이 거의 180배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넷플릭스는 200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무리 그들의 성장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180배, 20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미국 시장 내에서 강력히 이제 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반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또 현재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다섯 개 종목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자, 이들 종목이 하고 있는 현재 기술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죠. 핵심 기술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최고의, 현존 최고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특히 네트워크 파워가 상당하죠. 구글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그리고 현재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네트워크 파워는 현재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고 전 세계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핵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파워도 충분히 현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실적 기반, 사업 기반이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 검증되어 있는 상태죠. 당시 페이스북이 당시 상장됐을 때에는 이 업체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했지만 결국 그 사업 기반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현재 창출하는 것, 구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PER이 높은 넷플릭스나 또는 아마존도 그런 식으로 수익 기반이 확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점 현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애플까지를 포함한다면 평균 이들 다섯 개 종목의 PER은 2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애플 착시 때문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또는 현재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PER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과히 이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갖고서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만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현재 8.7배, 5.2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1년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또한 이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현재 그 빵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술주와는 전혀 다르죠.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은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쪽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현재 수익 기반이 더 튼실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DRAM 시장 같은 경우, NAND도 약간 그렇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실적 기반의 튼실함,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측면. 또한 반도체 가격은 추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업황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황도 그렇고, 그에 따른 실적도 현재 계절 단위로 또 연간 단위로 크게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정설과 다르게 추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수요 확충, 그것도 현재 구조적인 수요 확충과 그리고 약간은 의도적인 현재 3자 과점 체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급이 조절, 이런 것을 통해서 구조화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현재 디스카운트는 지나치게 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현재 PER 수준이 약 8.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 8.5배 수준입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게, 물론 삼성전자의 PER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성장 잠재력, 사업 기반의 안정성 등으로 봤을 때 8.7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될 대상은 전혀 아니죠. 적어도 10배 이상, 적당하게는 12배 내지 15배 정도 이상을 대접받아야 될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상당히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매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지난 5월 말에 발표가 됐죠.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건데, 다만 현재 관건은 이러한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시각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디스카운트에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